유리 씨는 사소하다 이러면 중요함이 아주 덜한 것이라는 좀 인식이 있었었거든요. 근데 사소한 게 진짜 사소한 건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최근에 좀 들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찍어왔었던 사진들이 있었는데 유리 씨는 늘 이렇게 사진을 찍어옵니다. 이거 네. 어딥니까? 그리스입니까? 아니요. 이게 5년 넘게 살았던 우리 집 앞인데요. 이 사진이 있고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. 집 앞에. 이게 같은 날 같은 이제 제가 시각으로 바라본 사진이거든요.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저게 보이더라고요. 색깔이 날씨와 계절 변화에 따라서 막 물들어 있더라고요. 근데 오랫동안 왔다 갔다 했었던 저희 집 입구인데도 저걸 발견하지 못했더라고요. 제가 시 있잖아요.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.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. 너도 그렇다. 라는 시가 저는 화장실에 붙어 있었는데 네, 그거 봤을 때 너무 와닿았었거든요. 여자 화장실에도 그 시들이 붙어 있습니까? 그럼요. 앞에? 네. 남자 화장실은 주로 소변기 앞에 다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. 사소하지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. 중요한 거죠, 사소하지만. 그렇죠. 지동 씨 같으면 자세히 보기가 힘들다. 오래 보기가 더 힘들다. 너도 그렇다. 너만 그렇다. 너만 그렇다? 네 명이서 무슨 회의를 했습니까? 제가 오기 전에 무슨 회의나 이런 거? 알겠습니다. 저는 좀 자꾸 사람들이 좀 관심 없어하는 거에 좀 흥미가 많이 가는 편이어서 뭐 예를 들면 매일매일이 반복이 되기는 하는데 계절의 변화라든지 뭐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사색을 한다든지 뭐 그런 아주 작고 소소한 그런 일들 그런 거를 굉장히 즐겨하는 편이에요. 꽃 이런 거 한 30분쯤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. 돌멩이 이런 거 있죠. 아무거나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한 30분 들여다보고 있어도 되게 좋고요. 개미들 지나가는 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엄청 바쁩니다. 개미가 제동 오빠를 쳐다볼 것 같아요. 가다가 뭐지? 개미들이 뭐지? 그런 왜 날 쳐다보지? 이렇게 그 중에 개미 한 마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마에 주름이 있네? 이렇게 자, 알겠습니다.